이 12연기는 하나하나가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연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조건에 의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행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행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행은 다시 조건이 되고, 예, 식은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일어나죠. 식은 조건이 되고 또 명색은 결과가 되고, 이렇게 12연계는 서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끊었을 때 모두 다 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가 발생을 하며 그것은 12연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끊게 되면 우리는 멸성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육군이 청정하다 그러면 다른 부분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혜가 생기고 삼업이 청정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지고 다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실천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12연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뭐예요, 이게? 배틀이죠.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예, 맞아요. 삼배짤 때 하죠. 근데 삼배짤 때 이게 CC가 날실이 있죠. 어느 게 중요해요? 날실이 중요하죠. 예. 날실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CC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삼배 같은 경우, 예, 뭐, 9세 삼배, 뭐 12세 삼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실에 의해서 CC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배도 곱고 아니면 좀 거친 삼배가 나오고 옷감 같은 경우도 고운 옷감이 나오냐 아니면 엉성한 옷감이 나오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날실이라는 거는 근본이라는 것이겠죠. 근본. CC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수를 놓느냐에 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날실 뭘 것 같아요?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성제 연기법이 날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CC는 우리의 실천 수행 방법이겠죠. 어떤 수행을 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그 각자의 몫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명해 주시면서 팔종도 육바람에 이런 사막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천태종은 관음정진을 하죠. 어떠한 수행 실천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 실천 수행 방법을 해서 어떠한 날씨를 엮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고통 속에서 헤매느냐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근본을 만났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났죠. 그리고 그 근본을 만났고 그 근본을 만났는데 너무나 복이 많은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복이 많고 그 시실에 시줄에 어떠한 실천 수행을 해서 내 삶을 가꾸는다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상호론과 대조사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치러진 대가보다 나하고 만난 법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 전율이 팍 오는 거예요. 예. 그 무수히 많은 어떠한 대가보다도 대조사님 법을 만난 그 대가가 가장 크다라고 하신 상호론과 대조사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 인간의 몸을 받았고 그리고 상호론과 대조사님의 수승한 법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열심히 수행정진, 실천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 수행을
실천 수행을 이대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따로 있지 않다. 관세음보살 기도 하나면 다 된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죠. 우리 천태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조사님의 스승한 법을 만났고 인간의 몸 받았고 그리고 사문사, 구인사, 전국말사에 천태종이라는 24시간 개방을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정진만 하시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어지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처음에 했을 때 그 깊이가 느껴질까요? 못 느껴지겠죠.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 수행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 초입, 입문에 드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중생은 물질의 물질, 탐심, 욕심, 탐진치, 삼독심에 쌓여서 항상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요즘 어떠세요? 수행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요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또 4박 5일도 기도 주간이죠. 예. 4박 5일 기도 주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 갖춰진 자리, 근본도 갖춰지고 거기에 시주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어떠한 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인연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열반의 세계에 가실 수 있으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공이산. 예. 산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옮겨졌죠? 왜 옮겨졌어요? 누가 옮겨졌을 것 같아요? 그 노인이 아니면 노인의 자식, 손자가 이렇게 옮겼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결말은 어떠냐면 이렇게 노인이 아까 한 말 있잖아요.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신령과 바다 그 흙을 갖다 버린 곳이 바다거든요. 바래라는 바다인데 바다의 신이 이것이 다 메꿔지면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메꿔지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옥황상자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이러한 우공이라는 노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옥황상제가 그 노인의 끈질긴 인내력 노력 예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간절한 염원 이러한 것에 감탄을 해서 하늘에 있는 신을 시켜서 이 두 산을 옮겨줬다고 해요. 예. 감응이라는 거는 감은 중생, 예, 응은 부처님께서 응해주는 거죠. 이렇게 옥황상제도 이렇게 그 노인의 정성과 노력과 예, 간절한 염원에 응해주시는데 부처님, 하물며 부처님께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마음만 먹으며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응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 염원으로 일심 수행 정진을 하셨을 때 그러한 것이 부처님한테 그 간절한 염원이 가서 부처님이 그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응해서 우리의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안테나죠, 안테나. 예, 안테나는 주파수가 흐르죠. 예. 그 어떤 드라마에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끔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지지직 거릴 때가 있어. 근데 그 안테나는 항상 나는 너를 향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씩 아니 자주 이
일상에서 일상에 치여서 쾌락과 욕심을 쫓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않으면서 현실의 삼독신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이 지지직하는 이 주파수 지지직 빠져서 지지직거리면서 이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허우적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언제나 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우리한테 안테나가 향해 있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일상의 욕심과 탐진치 삼독과 집착에 쌓여서 그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맞추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추면 부처님은 항상 우리한테 가피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피력을 줬을 때 그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지혜로운 불자가 이 부처님의 안테나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서 현실에서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탐진치 삼독에서 여위여서 고통을 여위여서 이 부처님께 간절한 염원을 감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불자님이 되시면서 지혜로운 불자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에서 공부만 하시면 실천 수행만 하시면 다 되는 부분인 거예요. 위대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세음보살 한마디 관세음보살로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수행정진 하셔가지고 구경열반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